오늘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락이 2명,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오스테오닉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하이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심 주로 꼽았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포바이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하이로닉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코스피는 지금 박스권에 갇힌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실 전고점 돌파를 한번 좀 시도는 하긴 했습니다만, 뭐,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즉차 좀 박스권 하단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시장 탄력이 조금 약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 역시 좀 혼조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테슬라가 반등을 해주긴 했으나, 최근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면서 시장 막판 좀 하락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PI 지표에서 1월 달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내일 발표가 있을 PCE 물가 지표 역시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개별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매크로적인 지표 자체가 우려감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셨고 한국 증시 역시 지금 엔비디아의 빨 상승이 이어지고 난 후에 새로운 좀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에서 좀 대형주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외국인 수급들이 좀 여전히 코스피 쪽에서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점은 뭐 조정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흐름들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자체가 좀 적은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좀 다소 좀 답답한 시장의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수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대형주보다는 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좀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유리한 투자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황에 따라서 지금 지수와 연동되는 대형주보다는 실적을 동반한 중소형 개별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주기 매니저님. 자,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은 지금 현재 변동성이 좀 커진 상태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 현물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순매도가 나오면서 오후 들어서는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었고 선물 역시 마찬가지로 순매도 하다가 마지막 막판에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장중 저가 이제 -1.52%에서 절반 가까이가 이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수 강보합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이나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 역시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글로벌 지표 에 관련해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 밸류업 세론이 어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당량 회피 매도가 선행된 측면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외국인의 연기금이 이제 적극적인 매수가 없게 된다면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당분간 일정 부분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요. 저 PBI 2차 랠리를 위해서는 뭐 세금 문제나 아니면 앞으로 발표될 계획에 따라서 향후 좀 결정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 끝나진 않았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주도 테마로서 재차 부각이 된다면 앞으로 랠리를 할 수 있겠고 하지만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입장이 새로운 물량 출회가 가능합니다. 연초 이후서부터 이제 신용 잔고가 증가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8%, 은행 같은 경우에는 42%, 보험 같은 경우에는 36%,
주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제 저 PBR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이탈하는 현상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겠고요. 앞으로 보실 때는 실적이 조금 개선되면서 조금 주가가 눌려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증가할 수 있는 그 지수 상승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디어유나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종목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저 PBR 관련주 수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실적 무엇보다 실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오스테온이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 접합력 정형외과 관련 뭐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실적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24년도 역시 좀 전망 자체가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특히나 주요 5개국에 대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일본이 참여해서 공동 운영되는 담임실사 프로그램인 MDSAP에 대한 인증을 좀 획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좀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단순화되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미국과 일본의 매출 향에 대해서 24년도 전망 자체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게 하는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에 있어서 좀 주목해 보시면서 오스테온이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스테오닉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김중기 매니저님. 네, 저는 하이브를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이브는 실적이 좀 이번에 굉장히 괜찮게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매출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또 BTS 다큐멘터리 세븐틴 나나투어에서 발생한 콘텐츠 매출이 조금 상향되면서 앞으로 좀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었고요. 24년 좀 전망을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음원과 또 공연 그리고 팬클럽 부분 매출이 성장을 할 것으로 좀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에 따라서 이제 고연차 아티스트들의 성장률이 좀 둔화될 것이 아니냐라는 게 있지만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팬텀 확장 국면이 이를 좀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티스트들이 전반적으로 규모 및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위버스 멤버십 플러스 또한 연내 좀 도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실시간 번역 기능으로 인해서 이용자 85%에 해당하는 해외 팬들이 이탈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그 글로벌 3.0에 해당하는 위버스 플랫폼 내 아티스트 입점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팬텀 관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아티스트들의 입점이 본격화된다면 IP 레버리지의 플랫폼으로서 가치가 좀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보시게 된다면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1월 11일 날 좀 고점을 찍고 나서 지속해서 주가가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뭐 25만 6천 원 찍고 나서 전에 이제 저점이었던 19만 300원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많이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다시 상승 흐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출 상황이나 이익 상황 고려했을 때도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24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지나가면서 매출과 이익 성장이 견인된다면 현재 주가 흐름을 상승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하이브 앨범 판매량에 저조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금 주가가 좀 눌려 있으니까 매출 조금만 받쳐주면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